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이어서 이번에도 그 협찬하신 분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매해마다 우리 그 송월타월 그 본사 그 회장님께서 그 거금 그 100만 원을 그 저희들한테 후금을 주셨습니다.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그 송월타월에 그 단연간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그 이제 어디고 이제 내가 그 여학생 걸 갖다가 잠깐 내가 놓쳤는데 그 춘일 씨라고 오늘 그 사모님하고 같이 노하시는데 오늘 처음 참석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꼭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다고 해가 왔습니다. 거금 50만 원을 했습니다. 자,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앉으십시오. 예, 다음에는 그 베트남에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그 현근수 사장님, 그 지난번에도 그 거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협찬해 주셨는데, 이번에도 50만 원을 갖다가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.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상 너무 바빠서 오시지는 못하고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. 사모님 일어나셔서 보라 한번 보입시다. 예, 네,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방금 우리 이제 축사를 해 주신 그 송월타월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그 2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예, 그 다음에는 그 김상록 씨 그 청송자수 사장님입니다. 그 청송자수 사장님 일금 10만 원을 하셨습니다.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예,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송월타월에 다녀간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동부대리점 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병종 사장님께서 지금 그 매해 그 거금을 갖다가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120만 원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돈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12만 원을 내시고 이분은 그 첫 회에서 그 뭐 우리 그 뒤에 후렴풀이로 그 2차에 가가지고 주대를 약 한 5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자기가 단독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. 이번 이 기회에 더불어서 큰 박수를 한번 맞아주면 감사합니다. 그러고 이거 지난번에는 그 이제 우리 여기 또 회원들 중에서 그 박영탁 씨도 그 뒤에 이제 그 2차에 이제 후렴풀이에서 이제 그 주대 일부를 갖다 했습니다.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박 예 그 일어나셔 가지고 얼굴 한번 봐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송사모가 어떻게 운영을 되고 있으며 송사모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송사모는 송월타월을 사랑하는 모임 저희들 그 명칭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송월타월을 사랑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송사모라고 이름을 명칭을 해 주었습니다. 그러면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? 회원은 송월타월에 근무하신 분이야. 지금 근무하신 분, 또 뭐 누구 남녀노소 아무 관계 없습니다. 그 송월타월에만 근무를 하셨던 분이나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 뜻만까지 하시면 회원으로서 언제 참석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.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. 그래, 방금도 제가 그 협찬을 하신 분, 또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앉아 그 회비를 내신 분들이 아마 다들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석하시는 분은 이제 1급 20만 원씩, 2만 원씩 회비를 내시는 것과 또 이렇게 주위에서 고마운 분들이 거금을 갖다가 협찬을 해 주시는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 우리 송사모 그 직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송사모는 이제 회장
재무, 또 고문 약관명, 그리고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약관명을 두었습니다. 그 운영위원회는 그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회의 소집과 통보와 운영에 관한 재반 사항을 그 수거해 주실 분들입니다. 먼저 앞에 이제 인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운영위원회 회장님은 잘 아실 거고 뭐 종무재무도 좀 알 것이고 오늘 그 본부님께서도 아마 그 참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늦게 오실지는 몰라도 참석이 안 됐습니다. 이 정도로 우리 그 송상호가 운영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일부 이제 요것으로서 전부 다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2부 행사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민요 가수가 직접 이제 그 민요도 부르고 색소폰 연주도 할 것입니다. 그래 지금부터 1부 예배는 이것으로서 전부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 다 나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또 술도 한껏 드시고 오늘 유흥을 위해서 최대하게 다 즐겁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 망가져봐야 우리 분위기가 살아갑니다. 너무 점잖 빼지지 마시고 또 우리가 재밌게 하루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.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.